요즘은 마우스 대신에 손가락을 쓰죠.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매직 트랙패드 2 언박싱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맥을 써오면서 매직 트랙패드를 진짜 구입하고 싶었어요. 따로 살려면 16만 9천원에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아마존에서 배송비 포함 약 1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애플의 노트북을 봤을 때 여기 밑에 있는 터치패드가 바로 트랙패드예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일반 윈도우 노트북은 터치패드가 들어가는데 그 터치패드와는 다르게 애플의 트랙패드는 거의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저는 일본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 배송은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도착을 했어요. 아마존 박스는 이렇게 오픈을 따라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매직 트랙패드가 들어있죠.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금액은 총 11,170엔에 구입을 했어요.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약 7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한 거예요. 제품 자체는 똑같아요. 어차피 전 세계 공용 모델이니까요. 일단 이런 영수증은 버릴 때 잘 잘라서 버려야 해요. 제 귀여운 카카오에. 어? 이 액세서리는 좀 뜯기 힘들게 해놨네. 오, 칼이 좋아서 한 방에 잘립니다. 이 비늘의 느낌이 좋아요. 이거 옆으로 쏙 밀면 순 103개 매직 트랙패드 2가 들어있어요. 무게 자체는 아마 0.2kg 정도 되는 것 같고 충전을 위한 라이트닝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에 쓰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매직 트랙패드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참고로 애플의 액세서리 종류들은 그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잖아요. 트랙패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어요.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아마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고무패드는 뒷면에 4개씩 모서리에 있고 위쪽에는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고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여기는 아마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위한 그런 장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트랙패드가 특별한 점이라면 포스 터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4개의 포스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포스 터치 때문에 이게 실제로 눌리진 않아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눌려보면 진짜 딱딱한 그냥 유리를 누르는 느낌이 드는데 전원을 켜게 되면 신기하게도 누르는 느낌이 나요. 이거는 그 아이폰 7, 아이폰 8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물리적인 홈버튼은 아니지만 홈버튼을 마치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포스 터치예요. 게다가 이 아이폰의 홈버튼은 사실 좀 맛보기 수준이고 이 트랙패드에 들어간 포스 터치가 진짜 눌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먼저 제품을 켜고 오! 켜자마자 이게 느낌이 와요. 이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완전 딱딱한 유리의 상태였다가 전원이 들어가면 포스 터치 때문에 내부에서 진동으로 눌리는 느낌을 만들어줘요. 이제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트랙패드가 좋은 점이 뭐냐, 예를 들어 인터넷 창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보통 창을 옮기려면은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뭐 트랙패드는 이제 멀티터치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면 창이 옮겨지는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은 트랙패드 설정에 가면 할 수가 있어요. 보조 클릭으로 두 손가락으로 클릭할 때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오른쪽 클릭처럼 되게 할 수도 있고 뭐 탭하여 클릭하기,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그냥 클릭이죠. 예시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무음 클릭에 체크하면은 이제 클릭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뭐 스크롤은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확대 또는 축소하기, 즉 스마트폰처럼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러한 사진이 있으면 이거를 돌려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추가 제스처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전체 화면에서 앱을 쓸어 넘기거나 알람 센터를 이제 끝에서 이렇게 꺼내거나 또 미션 컨트롤을 꺼내거나 실행 중인 앱들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도 쉽게 볼 수 있고 만약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도 손을 펼치게 되면 바탕화면이 보여지는 이러한 다양한 제스처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서드파티 앱을 깔면은 더 다양한 제스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애플의 매직 트랙패드 2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써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공감이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맥을 쓰시고 있으신 분들은, 아니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를 써오신 분들이라면 와 이거 진짜 마우스보다 더 편하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이 트랙패드가 마우스를 100% 대체할 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그때는 마우스가 필요한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작업,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트랙패드로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컷 편집이나 자막 정도는 이 트랙패드로 모두 해결을 하고, 이제 진짜 세부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마우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는 거의 17만원에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17만원 정도 주고 구입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한 10만원대 저처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때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많은 분들이 제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새로 추가할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